있으면 좋겠는 거야. 꽃피 있는 백사람에 근데 저도 밴드를 갖고 있어요. 위대한 탄생이 아니고 저는 가족 밴드? 아니요, 허름한 탄생이라고 뒤에 계신 단원분들이 뒤에서 악기 쳐줍니다. 뒤에 계신 단원분들한테도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근데 제가 원맨이죠. 사모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따가 끝나고 한번 드릴게요. 예. 아니, 뭔 생각하시는 거야? 마음을 드린다고, 마음을 드린다고. 그럼 제가 원맨 어떻게 조용필 씨랑 비슷했어요? 네. 비슷했어요? 제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박수 한번 쳐봐요. 그럼 제가 모창만 잘하는 게 아니고 원맨쇼, 아까 그 매미 그분도 잘하셨는데 저도 나름대로 잘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원맨쇼 어떤 거냐? 헬기 소리 보여드릴게요. 헬기 소리. 박수가 안 나. 아, 순간마다 죽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오토바이 소리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엔지 네. 할리 데이비스 엔지 터졌어. 백고동 소리 해보여드릴게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부산에서 일본 가는 배고 부산에서 미국 가는 배. 엄청 큰 배. 제가 그걸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래 봬도 나이는 어리고 경력은 비록 얼마 안 됐지만서도 올해 7월 달에 경기도 용인에 있는 민속촌에서 품바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품바 경연대회에서 작년도 우승자를 비롯해서 총 25개 팀이 참가를 했는데 이 소생이 당당하게 23등 했습니다. 메모로거나 인물로거나 쫙 뽑았잖아요 벌써. 네. 그러면 예? 인기 3 탔잖아. 3등 했잖아. 아 보셨어요? 아 웃기려고 하는 거예요. 웃기려고. 아, 웃기려고. 네, 실제로 2등 했습니다. 실제로 아름이랑 같이 나가서 3등. 3등 했어요. 3등. 으뜸상. 네, 네. 그럼 어떻게 웃겨보려고 노력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죠? 예.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나 혼자 논다고 해서 재미가 없어요. 같이 어울려서 놀 수 있는 그런 마당을 한번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어떤 노래냐? 아미세 아시죠? 아미세. 네. 아미세를 같이 불러볼 건데 제가 아미 하면 여러분들이 같이 새. 새를 해주시는 거예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일단 앞쪽부터 한번 아미 새. 뒤쪽 아미 새. 좋아. 아주 좋아. 그러면은